안녕하십니까.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이론과 실무 쪽을 여러분과 한 16시간 동안, 16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저는 현재 한결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약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당시는 아마 여기 재물손해사정으로 그 통합이 되기 전에 해상하고 재물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 해상 쪽, 그러니까 2종 손해사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한 20여 년 동안 주로 이제 해상 쪽그 손해사정 업무를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요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조금 양해를 드려야 될 부분은,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사투리가 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이 좀 빨라지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최대한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그리고 말도 이제 조금 천천히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상보험 16시간 동안에 이제 그 강의할 내용을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일단 먼저 해상보험 이론 쪽하고 그걸 1에서 2강 정도, 한 2강 정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해상보험 전반적인 이해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약수령을 준비해야 될 그런 그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약수령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적합보험, 선박보험, 공동해손 이론, 요 이제 1강부터 9강 정도까지는 주로 이제 이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이제 전반적인 해상보험 부분에 대한 이해와 좀, 그리고 그다음에 각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약수령 준비.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에서 나오는 게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약한 50에서 한60%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에서 한20% 정도가 약수령 문제로 이제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1강부터 9강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이론,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풀이하시려면은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그리고 뭐 약간 내용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계산 방식,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과, 그리고 이제 해상보험 전반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각각 중간중간에 필요한 약수령 문제를 대비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0강부터 한 6강 정도를 아마 계산 문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이라는 것은 뭐 보게 되면은,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이 이제 해상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상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하다 보면은 해상사업에 이제 발생되는 손해를 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해상보험입니다. 어떻게? 이제 보험 계약할 당시에 해상보험도 하나의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사전에 계약,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합의된 방법과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상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해상 재산에 발생되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계약이 해상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해상 사업은 이제 어떤 게 있냐?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게 해상 운송 사업입니다. 해상 운송 사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 해상 운송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운송 사업은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다 보면은 항구에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고, 그리고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그런 작업들, 거기에 또 부수되는 작업들, 창고, 화물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선박이 오면은 선박에 적재하고, 그리고 선박에서 하역을 한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육상 운송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항만 운송사.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선박을 건조하거나 이제 선박이 손상되고 했을 때 수리하는 그런 것들이 해상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게 있지만 주로 이 정도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요 해상 보험에서 필요한 것들은 선박과 화물입니다. 선박과 화물. 그러니까 보게 되면 해상 보험 여기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이제 해상 보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적합보, 그 다음에 선박 보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여러분들이 뭐 해상 보험에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될게 선박 그리고 적화. 그래서 이 선박에 관련돼 가지고 선박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선박보험. 영어로는 허렌 머신어리 인슈런스라고 하고, 요게 이제 선박보험에서는 ITCR 선박보험 약관입니다. 요게. 그리고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고 인슈런스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적합보험 약관이 구약관 ICC 올리스크 WA 조건 FPA, 그리고 신약관 ICC ABC 이런 약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해상 보험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상 보험이 이제 너무 좀 생소한 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분야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해상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고 하다 보니까 좀 통상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해상 운송 사업을 이제 국가적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선박, 선주한테 조금 유리한, 좀그 선주의 책임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그 보상 한도를 이제 그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해상 사업을 좀 육성하는 그런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기타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공동해손, 그리고 또 해상보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좀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SG 팔리시라고 이제 정형화된 해상보험 약관이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영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그 약관을 만들다 보니까 약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급법을 영국법으로 약간의 기재를 해놓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상보험의 대부분의 약관 자체가 영국법을 중급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상보험은 그냥 우리나라 상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국의 해상보험법이나 영국의 관습, 판례 이런 게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해상 자체가 이제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영문, 우리 국문보다는 영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용어들이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진행하면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 우리는 선박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보통 선박은 요걸 우리 영어로 쓰면은 이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상학에서는 이 ship이라는 영어보다는 이 vessel, 어떤 보면 용기, 어떤 화물을 담아가는 하나의 용기처럼 이 vessel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cargo라는 이런 용어들, 뭐 이런 뭐이 이외에도 앞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용어에도 조금 더 익숙해 주시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상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이제 위험에 닥쳐가지고 그 위험으로 인해가지고
해상의 이제 재산들, 가장 중요한 재산이 선박과 화물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손상을 보상해 주겠다는 계약인데요. 그러면은 해상 위험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분류하게 되면은 해상 고유 위험, 그리고 해상에서의 위험, 그리고 전쟁의 위험, 그 다음에 뭐 기타 동종의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해상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위험들을 이제 보상해 주는 게 해상보험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약간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정령화된 약간에서 이런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골라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되거든요. 가장 이제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G 팔리시라고, 여기 이제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로 이제 정형화된, 여기 18세기 말 부분에, 그러니까 1779년에 SG 팔리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때 이제 보면은 이 위험을 팔리시 쪽에서는 요런 위험들을 골라가지고 요런 위험들로 인한 그 보험 목적물의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위험도 하나의 담보 위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계속 이제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이 전쟁 위험 자체가 좀 거대화해지고 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는 여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보 위험으로 설정해놓고 뒤에서 면책 위험으로 이런 전쟁 위험을 다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책,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나온 이제 정형화된 약관이고, 약관이 보게 되면 여기 봅니다. 요게 뭐냐면은 아마 10N9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선박과 화물이거든요. 선박과 화물.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주와 화주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선주가 자기 화물을, 그러니까 자신의 배로 이제 자기 화물을 운송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다 보니까 굳이 선박과 화물을 구분해서 보험증권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한 200년, 200여 년 정도 사용이 됐죠. 사용이 되고 되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선박, 이제 이런 해상 운송 사업 자체가 좀 이제 기업화되고 하다 보니까 선주가 따로 생기고 화주가 따로 생기고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선박보험과 화물보험이 이제 구분이 서로 이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63년에 처음으로 이제 요 약관에 추가해가지고 즉하 약관과 이제 1964년에 선박 약관으로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관, 즉하보험 약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적합보험을 공부할 때좀 많이 이제 보셔야 될 약관들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ICC Institute Cargo Clause, 그러니까 적합보험 약관 A, B, C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 A는 어떻게 보면 전위험 담보, B는 이런 위험들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B의 약관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 부분이 없어집니다. 요 까만색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겠다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 위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해상 위험에서 이제 그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 약관에서 보상해 줄수 있는 위험을 이렇게 열거를 해가지고 요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화물을 운송하는 중에 요런 화재, 폭발, 선박이나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부선이 자초되거나 좌우주, 침몰, 침복 이런 손상에 대해 그렇게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화물에 손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위험을 이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적합보험이고, 그 다음에 선박보험. 선박도 똑같이 이런 해상의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와 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위험을 열거해가지고 이러한 위험으로 이제 보험 목적물인 선박이 손상을 입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해상보험은 이런 해상 전반적인 위험을 가지고 이 위험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약간별로 이제 그 약간의 승객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위험을 골라서 보상을 해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약수령 대비해 가지고 해상 고유위험이 뭐냐? 일단 해상 고유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뭐요 해상 고유위험과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기출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른 부분을 모르더라도 해상 고유위험 부분, 요 부분만이라도 기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해상 고유위험은 요게 솔직히 좀 이제 얼마 전에도 해상 고유위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게 됐는데,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거 부선 우리 그 보면은 석유 시추선 같은 게 있습니다. 석유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리가 바지 해가지고 다리가 네 개가 있는 거죠. 네개 해가지고 이 부선이 이제 통상적으로 항해할 때는 이 부선이 이제 물에 떠서 항해합니다. 항해하다가 이제 일정한 지점에 가서 이 다리를 이제 해저에 안착시키게 됩니다. 안착시키고 부선을 부상시켜가지고 시추 작업을 하는 그런 부선인데, 이게 이제 해저 지질이나 해저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한쪽이 이제 그 해저가 어떻게 보면은 단단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땅 꺼짐 현상처럼 꺼지면서 이게 부선이 손상되는 이런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에서 과연 이게 해상의 고유 위험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어떻게 되냐, 해상 고유위험이란 해상의 우연한 사고나 재난만을 의미하는 거고 바람과 파도의 통상적인 작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죠. 그래서 해상 고유위험이라 그래가지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기 정착돼가지고 온게 이제 침몰, 선박이 침몰하거나 선박이 좌초되거나 교사, 이 그라운딩인데, 스트랜딩과 그라운딩의 차이는 좌초와 교사, 요거 뭐 좌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은 스트랜딩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바위나 선박 이름 좌초가 됐는데 그 해저 저질이 딱딱한 바위나 이런 거에 이제 좌초가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은 스트랜딩 좌초라고 보게 되고, 그 바닥이 해저 저질이 모래나 뭐뻘 이렇게 부드러운 쪽에 이제 좌초가 되게 되면은 교사 아니면 그라운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충돌, 그다음에 악천후, 헤비웨더. 악천후는 뭐 황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항상 보게 되면 황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악천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상 고유위험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 그러니까 해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데, 육상 같은 경우에도 우리 땅 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상에서도 동일한 이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거라면은 해상 고유위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해상 고유위험으로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해상 고유위험에 대해서 좀 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해상 고유위험이 어떤 거다라는 뭐 하나의 그 제목을 해상 고유위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 약수령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해상 보험의 특징, 계약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그 해상보험의 가장 이제 중요한 보험 목적물이 선박이나 화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선박이나 화물의 이제 선주, 선박이나 화물의 소유주인 선주나 화주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해상 운송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 그 보험 목적물, 선박이나 화물에 생길 수 있는 이제 위험, 손해에 대해 가지고 보험에 부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 계약자는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알 수가 있는 입장에 있는 거고, 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대 선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이제 영국 보험법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보험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최대 선의에 입각한 계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에 영국 보험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최대 선의에 입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너무 엄격하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회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선박 같은 경우에도 그 선박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정보가 입수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뭐 다른 뭐 거기 선박을 검사하는 검사 기관이나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은 어느 정도 정보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박이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 이 최대 선의의무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영국 보험법 개정되면서 취소 규정을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이제 그 다음에 고지. 이 고지 의무는 요거 아까처럼 하나 정리를 쭉 해놓으시오. 여기 고지 의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세 개 내지 네 개의 슬라이드가 여기 고지 의무가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뭐 고지 의무뿐만 아니고 고지 의무와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게 될 뭐 담보와의 차이점, 뭐 비교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지 의무도 좀 관심을 갖고 하나로 좀 약술령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고지 의무 관련해 가지고도 영국 보험법이 이제 2015년에 개정되면서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바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지 의무는 이 고지 의무 뭡니까? 보험 계약하면서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에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건지 보험 목적물의 성격이 어떤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정당한 고지를 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정당한 고지는 뭐 어떤 것들이 정당한 고지냐 보면은 피보험자 등이 이제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이제 그 보험을 이제 받는 보험자 입장에서 진중한 보험자라면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항들을 이제 정당한 고지 의무의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중한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그 정당한 고지가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고지가 사실 이제 이미 사실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고지가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장래적으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장래적으로 예측이나 이런 믿음에 관한 것일 때는 이제 피보험자 선의에 의해 가지고 고지가 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고지 의무 예시는 어떤 것들이냐? 여기 부보입니다. 부부가 아니고 부보 위험에 관한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사실 그리고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어떤 특별한 우려사항 어떤 위험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도 이제 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험의 종류나 등급에 관계 있거나 이제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험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거냐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관련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예시 그리고 고지 의무 내용은 피보험자 등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피보험자가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 알려진 사항과 보험계약 체결에 책임을 지는
1명 이상의 개인들에게도 알려진 사항들은 이제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이제 법인이나 조직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중력이나 또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는 1명 이상의 개인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은 이제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든 법인 조직이건 불문하고 피보험자에게 이제 질문 등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알 수 있었을 사항들도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지의 의무가 불필요한 사항.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그러니까 위험이 오히려 더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고지할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제 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뭐 충분히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까지는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이제 또 굳이 야 이거는 고지할 필요 없다라고 면제를 준 사항까지는 고지할 필요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 효과. 요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재작년쯤에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됐을 겁니다만 여기 바뀌게 되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 위반되면은 보험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이게 완화되면서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이제 의무사항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고지 의무 위반을 이 고의적이나 무모하게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좀 달리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고의적이고 무모하게 이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를 해버리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보험료 반환조차도 안 해준다는 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 대신에 그렇지 않고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금 또 이제 못 주겠다 할 수는 있는데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는 하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그러면은 위반했지만 그래도 보험계약 그냥 살려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보험 조건은 이제 통상 그 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전하고 이제 이행하고 난 다음에 위험이나 위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 조건을 변경해가지고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하거나 이 두 가지를 이제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보험 조건을 바뀌어가지고 보험 조건을 변경시켜가지고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했을 때 나중에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비율 감액주의로 보상이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좀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고지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부과됐을 보험료 분에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된 보험금으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료를 900US달러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지 의무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취소는 안 하고 유지를 하자. 단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보험료를 1,000원으로 올려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를 1,000원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산정된 보험금이 만불이라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지급 보험금은 요거 할 이제 고지 의무이 없었더라면 뭐가 그러니까 변경된 조건에서의 그 보험료 첨부에다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변경되기 전에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지급 보험금 만불로 곱해 가지고 비율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금이 만불이 산정이 됐지만 이거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9,000불만 보상이 되게끔 이렇게 산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것까지 전체적으로 고지의무 관련해가지고 하나를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고지의무뿐만 아니고 고지의무와 또
또 다른 거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 기존의 영국 해상보험법 MIA에서 고지 의무 규정한 내용. 그리고 이번에 영국 보험법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 의무 내용.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 약술용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그 표를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요 두 개만 비교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도 되고 하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지 의무 의의는 예전에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지 의무를 하게끔 이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정당한 고지 의무를 하게끔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지 의무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 고지 의무 내용은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예전에 영국 해상보험법 이게 MIA Marine Insurance Act 1906 1900 이거 영국 보험법 2015년 마린 인슈런스 액트입니다. 마린 인슈런스 액트 2015년에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나라 상법. 네, 고지 의무 내용은 보험료 산정이나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제 고지를 하게끔 돼 있고 이제 영국 바뀌면서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또는 진중한 보험자라면 질문했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위험 측정에 관한 보험자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고지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 의무 위반 효과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중요한 사항의 부실 고지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보험법에서는 아까 본 듯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고지 의무 위반한 경우하고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이제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고지 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해버린다. 보험료조차도 반환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 그 이외의 고지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켜가지고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일단 그랬을 때 그 나중에 보험사고 났으면은 나게 되면은 감액 비례주의에 의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 그래서 계약 해지가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 불고지 시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표로 정리해가지고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약수령 문제 대비하는 데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상보험 계약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나 화물을 이제 선박이 이제 화물을 운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국내에 한정된 게 아니고 국제 무역이나 이런 데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무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영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영국에서 처음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정형화된 약관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한다는 영국 중국법 약관이 그 기재되어 있던 게 그냥 그대로 이제 전 세계로 널리 이제 퍼져서 그냥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해상보험 대부분의 약관 자체도 영국법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준것 조항이 있다는 것. 이거 관련해가지고 약수령 문제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판례, 이제 이거 관련해서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있는 사고에 대해서만 이제 면책을 시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전부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면책해버려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국 해상보험법을 인정을 해버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로 우리 대부분의 판례 같은 경우에는 영국법 자체가 우리나라 이제 공소양속이나 우리나라 이제 일반 해치지 않을 정도의 정도라면은 영국법의 중급법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영국 중급법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요같이 이제 제한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영국법의 중급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험 약관에 보게 되면은 보험 계약 승립 여부나 이런 관련된 보험 약관에 보게 되면은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신약관 같은 경우에 약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보상 청구 그러니까 보상 그냥 클레임을 처리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중급법을 이제 영국법을 따르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외에 그러니까 보험자 대위라든가 보험 계약 승립 여부까지는 영국법의 중급법을 인정 못 하겠다. 라는 그런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들이 보통 이런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합보험 약관 9ICC 난의 약관 그러니까 보험증권상에서 이렇게 보험증권 본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e this policy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영국의 중급법을 따르게끔 되고 여기 보게 되면 only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청구하고 요 관련된 것들에 대해 클레임을 처리하는 클레임을 세트라고 하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영국법의 중급법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보험자 대위나 뭐 계약 승립 여부까지는 굳이 따르지 말자. 따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고요. 왜냐면은 영국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공익에 반하지 않고 우리나라 약간 규제법을 이제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중급법을 인정한다는 게 우리나라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런 것도 약술용 문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댓글로 보십니다. 뭐 신협회 적하약관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영국법 중국약관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신협회 적합보험증권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험증권의 규정 또는 첨부된 어떠한 반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여한 모든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과 정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따를 것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하약관 이제 19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보험증권 본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 깨알처럼 약관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약관의 19조에 이 보험은 그냥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따르면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 본문 규정을 우선시 적용하다 보니까 요거를 더 우선시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대위권 관련된 사항이나 보험계약 승립 여부까지는 거기까지는 영국법을 따를 필요 없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 상법을 적용해야 된다.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판시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약수령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업보험.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화물과 선박 운송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업에서 좀 큰 기업에서 많이 해상 운송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대형 화주도 있지만 좀 중소형 화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해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보험이라기보다는 기업 보험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2008년에 이제 기출된 문제인데 이거 뭐냐 해상 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약관 설명 의무에 관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선급협회 약관에 관한 보험자의 설명 의무 불이행의 요지를 기술하고 동판결에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들을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15점짜리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일단 요 판례가 어떤 판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이분들 판례까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요 선거협회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요 판례의 내용을 모른다면은 최소한 선거협회 약관의 내용이라도 기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문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일단 뭐냐면은 기업보험, 해상보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는 그 약관 규제법이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설명 교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래 기업보험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보험은 개인은 보험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보험 약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이제 그런 보험 계약 체결 시에 개인들한테 잘 모르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설명하고 약간도 교부하고 이렇게 설명을 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나 동일한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다 라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요 판례에서는 기업보험이지만,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해상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그 보험 계약을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이제 그 면책이 할 수 없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건 이제 판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승급 약관. 이제 요 뭐냐면 협회 승급 약관이 이제 그거 해상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적격성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적격성을 갖추라. 왜냐하면은 선박이 노후화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하고, 이제 아주 깨끗한 이제 건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선박으로 운송하는 거하고는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정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선박에 이제 화물을 운송해라. 그래야지만이 위험 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선급협회 약관을 규정을 해야 되고, 이 선급협회 약관은 뭐냐? 우리 그 선박 같은 경우에, 우리 자동차는 뭡니까? 우리 그 자동차도 정부 대행 검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기관에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이제 그 운행하는데 적정한지 이 부분을 검사하지 않습니까? 선박도 똑같이 선급이라는 협회 승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급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승급협회에서 선박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주가 이제 그런 승급협회에 입급을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선박을 승급협회에 입급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받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 한국 승급이라고 KR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10대 승급, 요즘은 11대 승급까지 있거든요. 그 10대 승급에다가 입급되어 있는 선박으로 운송을 해라. 그렇더라도 입급되어 있는 선박이더라도 이제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철선이고, 그러고 이제 부정기선과 정기선이 있는데, 부정기선은 우리 흔히 말하면은 이제 택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정기선의 반대 개념인데, 이제 전기선은 우리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선 같이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버스나 기차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기차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류장별로 이 정류장에서 몇 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코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류장 이렇게 거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그리고 이 정류장에 몇 시에 출발한다, 몇 시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렇게 온다. 이런 스케줄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탑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 컨테이너 선박도 똑같습니다. 컨테이너 선박도 뭐 일주일 단위나 뭐 한 달 단위나 해가지고 요 항구를 출발해가지고 뭐 맨날 며칠은 요 항구를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맨날 며칠에는 요 항구에서 기항한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요 항구에 기항한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간다라고 하면은 화물을 운송해야 될 사람들이 그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그 선박에 화물을 운송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증기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항구하고 시간이 정해지면 그런 것들이 증기선입니다. 그러니까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더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증기선은 설령 25년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고 설령 25년까지 인정해 주는 거고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택시나 이런 것처럼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화물이 정해진에 따라 가지고 선박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증기선보다는 관리 상태나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15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년 미만의 선박에 운송해라. 이제 그런 게 그 협회 선금 약관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화주가 이걸 이제 모르고 이렇게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보험자가 제대로 약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험자 그 계약자 편을 들어준 판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 이익. 요 피보험 이익도 요 하나, 요 한, 요렇게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약수적 문제를 해가지고. 피보험 이익이 뭔지,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될 시기, 요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 항상 나오는 게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무역 조건과 결부시켜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역 조건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피보험 이익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이익이 뭐냐? 피보험 재산이 안전하고 이상이 없도록 도착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들. 이익이나 손해. 뭐, 손상이 있어서 도착하게 되면 손해. 그러니까, 그 물건이나, 뭐, 물건이 이제 어떻게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 뭐,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 그 건물이 화재가 나게 되어버리면은 그 건물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피보험이. 그리고 건물의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을 세를 들어가지고 자기 어떤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버리게 되면은 건물에 대한 손해는 없지만 거기에서 영업을 못하는 그런 손해도 발생되죠. 그런 것들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보험 재산의 멸실, 훼손, 억류로 인해가지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보험 이익이 있다. 그리고 피보험 재산에 대해서 또 뭐는 배상 책임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 나는 경우 이제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겨요. 그런 것들을 그런 위험 때문에 우리가 보험에 그 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보험이 그리고 피보험이 존재해야 될 시기는 손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손해 발생 전에는 피보험이 없어도 되지만 손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이 있어야 된다. 외적으로 이제 멸실 여하를 불문한다. 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주 옛날에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통신이나 요즘은 뭐 위성전화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신이 워낙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산항에서 이제 저 뭐 미국이나 이런 항구에 이제 화물을 실으러 적재하러 갑니다. 적재하러 가면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아 대충 한 달 후쯤에는 미국의 A라는 항구에 도착하겠구나. 그러면은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화물을 적재하겠구나. 그리고 한 10일 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출항하겠구나. 그리고 한 30일 후에는 우리나라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예측에 따라가지고 보험을 부부를 합니다. 보험을 부부하는데,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원래는 30일 걸릴 항해가 20일 만에 걸려버렸다. 20일 만에 끝나버렸다. 이거죠. 20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20일 만에 끝나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 정도 빨리 출항을 해요. 거기서 화물을 싣고 출항을 하는데 보험 계약은 아마 아직까지는 이 배가 이제 겨우 이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화물을 싣고 있겠구나 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출항을 해가지고
오자마자 출항하자마자 배가 어떻게 침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미 보험 계약은 성립이 되지, 계약은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침몰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런 사실 자체를 이 보험 계약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도 이런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피보험 이익의 요 부분, 그러니까 손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보험을 이익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 이익이 이제 손해 발생 시에 반드시 이익해야 되는데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이 없으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피보험 이익을 취득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가지고 피보험 이익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해상 운송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화물을 이제 송화주 어떻게 보면은 화물을 파는 사람이죠. 셀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이어 입장인데 이제 셀러 쪽에서 화물을 이제 통상적으로 육상 운송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두에다가 이렇게 화물을 내려놓고 나면은 이제 선박이 와가지고 선박에다가 직결하죠. 그 다음에 선박이 이제 목적항으로 와서 화물을 하역을 하고 그리고 육상 운송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수화주 창구에 도착하는 이런 과정이 대부분의 해상 운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수화주의 창구로 출발할 때부터 이제 송화주의 창구를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전 구간에 대해서 발생되는 위험을 적합보험에서 담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무역 조건 보게 되면은 이제 FOB 조건, 예를 들어서 FOB 조건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경우에는 FOB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화주 창고부터 여기 본선에 적재하기 직전까지의 위험은 물건을 보낸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현측 난간, 그 화물이 현측 난간을 통, 그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 현측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여기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 바이어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피보험 이익은 누가 갖게 됩니까? 이 셀러가 갖게 되고 여기 통과된 시점 이후부터의 피보험 이익은 바이어가. 근데 이 상황에서 FOB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누가 드냐? 바이어가 든단 말이에요. 바이어가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 났어요.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이어, 보험에 들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피보험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해상운송을 시작할 때는 피보험이 없다가 여기부터 피보험이 생기게 되고 이 이후에 발생되는 손해는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랍니다. 여기 이제 그 무역 조건하고 이제 피보험 이익하고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문제가 많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피보험이 어떤 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 인커텀즈 요거 이제 2020년, 작년에 원래 이렇게 바뀐 것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무역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역 조건들이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런 정형화된 조건을 갖추지 않게 되면은 서로 이제 그거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각종의 조건을 정형화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위험 구간하고 비용 구간. 그러니까 요 엑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사람에까지 가가지고 물건을 어떻게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가 위험도 부담하고 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바이어의 책임 구간이 가장 넓은 그런 게 엑스워크 조건이고, 뭐 이런 식으로 F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운송인한테까지만 여기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하고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요거 자료가 배포되면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해상보험에서는 FOB 조건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건 CIF 조건. 이런 거는 이제 CIF 조건, CFR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공동의 손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뭐 CIF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고, 아, 이런 이제 무역 조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문제 나온 게 이제 요게 이제 바뀐 거. 2020년 되면서 바뀐 게 뭐냐? 이제 없어진 거하고 새로 생긴 거. 요게 DPU 조건이라고 새로 생긴 거고, 요게 전에 게 뭐냐면은, DAT, Delivery at Terminal로 된 것들이 된 게 DPU로 바뀌었습니다. Delivery at Place of Unload, Place Unload. 그러니까 이게 화물이 터미널에서만 이제 내려지는 게 아니고, 터미널 이외에서 내려지는 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없어지고 DPU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약수령을 대비를 해주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이거는 이제 그거 보험 가액은 그 말 그대로 그 보험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보험 목적물의 가액이고, 그리고 그 보험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가지고 그 가액만큼 전부를 보험에 가입하느냐, 아니면은 일부만 가입하느냐, 그걸 초과해서 보험을 가입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초과 보험, 중복 보험, 뭐 일부 보험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알아두셨는 게 이제 일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통상적으로 비례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초과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기에 의한 거라면은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 그냥 뭐 사기가 아니라면은 이제 초과보험만 무효가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보험을 같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그러면은 나중에 보상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주느냐. A보험사와 B보험사가 어떻게 각각 보상을 이루어주느냐. A에서도 풀로 받고 B에서도 풀로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 계약자가 결국은 뭡니까? 중복 보상이 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상법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 보험 금액 비율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국 해상보험국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뭐 적절한 청구로 A 보험자와 B 보험자의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은 A 보험자한테 먼저 다 받아버리고, 뭐 여기서 못 받는 부분만 B한테서 받게끔 뭐 순수대로 뭐 A를 먼저 지정을 해가지고 A한테 먼저 받고 B한테 나머지 받는 방법, 아니면 아예 B에다가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A에 받는, 뭐 요거는 피보험자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보험증권에서 수령액은 여기서 받은 부분은 여기서 보험에서 여기까지는 제외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만 받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보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보험 가액이 이제 18,000불짜리의 보험 목적물을 A보험에다가 1,800US달러짜리 보험 목적물을 A보험에다가 1,000불로 가입하고 B보험에 1,400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00만큼 가입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 가액을 훨씬 초과해가지고 중복으로 가입된 거죠. 이랬을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이게 만약에 전손됐을 때, 이게 전손이 됐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보험 가액까지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800을 받아야 되는데 A보험사와 B보험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각 보험사별 분담 부분은 이제 A보험사에 1,000만큼 가입이 되어 있고 B보험사에 1,400만큼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총 2,400만큼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손해가 1,800만큼 났으니까 서로 비례해가지고 보상이 되겠고, 이렇게 해야지 1,800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가다가 뭐냐, 타보험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타보험조항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특히 이제 우리 적합보험에는 타보험조항이 있고 참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타보험조항이 없습니다. 둘 다 타보험조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한쪽만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비보험자 타보험조항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보험에서 먼저 다 받아가라. 받아가고 모자라는 부분만 우리가 줄게. 이게 이제 타보험조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너가 가져온 거 다 받아가.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내가 가져갈게.
좁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화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보험장이 있다 보니까 타보험장이 없는 참고보험에서 전액을 다 받아가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만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타보험장하고 이제 일반 이제 중복보험에서의 처리되는 이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보험과 담보. 요 담보는 조금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해상보험에만 이제 좀 존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담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뭐 담보하고 뭐 다른 것들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약속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보는 의미에 따르면은 아까 고지 의무하고 비슷한데,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이나 알고 있는 사항들, 뭐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보험자한테 고지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그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보험 계약자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잘 모르는 이제 피보험 그 보험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선박이나 즉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 기간 내에서 방법이나 이런 게 따라 가지고 위험이 많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험자가 설정을 하는 거죠. 특정한 어떠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어떠한 것은 하지 마라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설정을 해놓게 됩니다. 그걸 엄격하게 지켜라 라는 게 담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는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할 것 또는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것, 또 뭐냐면 어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라, 그 어떤 특정한 사실 상태를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약속상을 정해놓고 이 약속을 지켜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보험자가 안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만약에 안 지켰다, 요런 이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은 그 이후 시점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면책을 시켜버려요.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담보가 이렇게 나오고 해상보험에서 담보가 나온 그건데, 요즘 이제 2015년 이제 영국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긴 됐습니다. 그건 뒤에 보면 또 뒤에서 또 나오게 될 건데요. 뒤에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의 종류는 뭐냐? 묵시적인 담보와 명시적인 담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묵시적인 담보는 말 그대로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담보를 묵시적인 담보로.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 가망력 담보와 적법 담보. 적법 담보 같은 경우에도 적법한 사업을 하는 거죠. 적법하게 사업을 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그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적법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선박은 당연히 가망성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항해를 적절한 그 해당되는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선박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묵시적 담보. 그 다음에 아예 보험 정권이나 약관상에서 기재를 해놓은 거죠.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켜라. 이러이러한 사항은 지키지 마라. 이제 그래서 이제 명시담보에 관한 대표적인 게 이제 선박 같은 게 승급을 유지해라. 승급을 적절히 유지해라.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어떠한 지역을 정해놓고 이 지역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요 가망 능력 담보는 이 가망 능력, 선박이 항해를, 해당되는 항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선박, 어떻게 보면 선박 선체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선박을 운용하는 인력, 사람들도 그 항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선박은 화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화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해 보험과 기간 보험과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이런 뭐 약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항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항해 보험은 말 그대로 A라는 항구에서 B라는 항구로 가는 한 항차 단위에 가입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항차 내에는 항차를 시작하는 시점과 시점부터 계속해서 종료되는 시점까지 선박이 그 항해를 감내할 수 있는 항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게 항해 보험에서의 강한 능력인 거고요. 기간 보험은 뭐냐? 일정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기간 보험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 배는 어디로 다닐지도 모릅니다. 항해 구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선박이 이제 화물이 부킹되는 데 따라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 1년 동안에 이거 항해 보험처럼 모든 기간에 그 선박의 강항 능력을 갖춰라 하는 것 자체는 선주한테 너무 과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기간보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은, 기간보험에서도 이제 어떤 한 항차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한 항차를 수행하는데, 한 항차 A항 출발해서 B항까지 이 한 항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차를 시작하는 그 발항할 당시에 이 항차를 수행할 수 있는 감항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발항할 당시에 자기가 이제 그 선주 입장에서 이 선박이 감항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불감항인 것을 알면서도 발항을 시켰고, 그리고 불감항 상태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박에 이제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간 보험에서의 감항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의 감항 능력은 이제 화물도 이 항차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적절한 그러니까 화물 관련해 가지고도 화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이제 그런 감항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 뭐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보험법에서 이제 그 변경된 사항들이 왜냐면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담보 위반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 이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담보 위반 이후에 모든 사고는 다 면책을 시켜버렸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 보험법이 이게 너무 엄격하다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조금 완화가 되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이제 담보 위반이 어떤 거냐? 담보 위반 내용은 어떤 것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지 말 것을 정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충실히 충족시킬 것. 또 어떤 것이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닐 것. 또 이러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담보 위반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담보 위반이라는 거고. 담보의 성질은 담보 위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담보 위반이 치유되기 전까지 손해만을 면책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바뀐 내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담보 위반 이후에 모든 사고는 무조건 면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담보 위반과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면책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담보, 근데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2015년 영국 보험법에서 바꾸게 된 거죠. 담보 위반 이후 시점부터 담보 위반 치유되기 전까지 손해만 면책을 시킨다. 그러니까 담보 위반이 있다 손치더라도 담보 위반이 이제 치유가 돼가지고 치유되고 난 다음에 손해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게 그렇게 되거든요. 담보 위반 전과 담보 위반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손해는 이렇게 부채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게 되면, 요걸 보게 되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지역을 요 안에서만 항해해라! 라는 이제 담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선박은 요 안에서만 다니면은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서 사고 나고 이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밖에 나가버렸어. 여기까지만 요 안에서만 항해라 그랬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국 해상보험법 옛날에서도 면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새로 바뀐
마린 인슈런스 액트 2015년에서도 밖에서 사고 나는 거는 면책을 시킵니다. 당연히 요 담보 위반 중에 발생된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건 면책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여기서 사고 났다 이거죠.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담보 위반 한번 이렇게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와서 사고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위반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예전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일단 위반 이후의 시점은 모든 사고가 면책이 되다 보니까 면책인데 이번에 바뀌면서 담보 위반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안에서 사고 나게 되면은 요게 바뀐 쪽에서는 부책해준다는 요게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담보 위반의 치유가 어떤 것들이 담보 위반의 치유로 보느냐? 담보 위반 이후와 이전의 위험을 비교했을 때 뭐 같은 경우나 그보다 적으면은 당연히 담보 위반이 치유가 된 걸로 보는 거죠. 담보 위반이 중지되는 경우. 원래는 뭐 전쟁 위험으로 전쟁 구역으로 설정돼 있었다가 그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보 위반이 중지되는 경우에 담보 위반은 치유가 됐다고 보는 거죠. 담보 위반의 허용은 사정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나 아니면 담보 위반을 충족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담보 위반 자체를 이제 보험자가 설정해놨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담보 위반을 포기한다. 포기하는 경우는 담보 위반이 허용된다. 담보 위반으로 손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음을 피보험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자는 요것도 이제 2015년에 바뀐 내용들인데 담보 위반으로 이제 담보 위반 했지만 그게 이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피보험자가 입증하면은 보험자는 담보 위반으로 면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요런 비교표까지 같이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그러니까 기존 영국해상보험법에서의 담보 내용과 이번에 바뀐 내용을 같이 정리해놓으시면은 괜찮을 걸로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담보 위반 효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담보 위반이 있으면은 그 위에 모든 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책을 시켜버렸는데 이제 바뀌게 되면서 담보 위반 이후부터 담보 위반이 치유되기 전까지 손해만 이제 면책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위반 치유는 이런 사항들일 때 담보 위반의 치유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담보 위반의 특징은 담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면책을 시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담보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면책시킬 수 없게끔 바뀐 거고요. 담보 위반의 허용은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다. 사정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와 담보를 충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 경우 그리고 보험자가 포기하는 경우에는 담보 위반이 허용된다. 이 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까 고지 의무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를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뭐냐 이게 약수령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